저 자식이 생기는 순간 이 모든 총은 그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자식이 0살이든 10살이든 70살이든 그 자식에 대한 걱정은 이거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자, 그 얘기를 우리 김혜선 마담님께 네. 듣겠습니다. 가출해도 괜찮아? 아, 제가 부모들의 자식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자나 깨나 진짜 걱정을 하는데 저한테는 대학교 1학년인 아들과 6학년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말괄량이 아들이 아니라 정말 정말 조용하게 정말 잘 자라줬었어요. 네. 저 나름대로 해서 저는 두 번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정말 아픔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들만 생각하면 참 애잔하고 참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항상 지금도 대학 1학년이지만도 지금도 그래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잘 자라줘서 청소년기도 무난히 지나가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엄마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살았을 때 엄마 요즘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사춘기인 것 같은데 무슨 행동 같은 거 없어? 이제 이러니까 엄마가 글쎄 요즘 사춘기인가 문을 살짝 닫기는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화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제 좀 야한 농담도 하고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야 이렇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면 막 이렇게 웃고 엄마가 별걸 다 얘기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농담 건네듯이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는 농담을 여자인 내가 그걸 얘기하면서 야, 하고 싶으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 이제 친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반항도 한다더라. 그리고 우씨 이러면서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을 나가는 요즘 사춘기 때 집도 한번 나가고 싶지 않니? 혹시 막 이제 저는 엄마가 제가 오히려 가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면 가. 가출 조장. 나갔다가 들어오고 고생도 좀 해보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집에만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뭐 이렇게 그러고 있냐 이제 너 왜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왜 이러? 오히려 제가 그런 걸 더 유도를 하고 더 이렇게 풀어주려고 더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더 히트 얘기를 한 거예요. 씩 웃으면서 아유 별 걱정을 다 해. 집 나가면 고생했는데 집 구석을 뭐 하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니까 엄마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믿으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잘 커져서 그것도 감사한데 너무 얌전해서 사실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잘 커져도 걱정. 지원한 게 걱정. 저도 얌전했었잖아요. 그래서 때 되면 다클럭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했고요. 대신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워낙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가끔 엄마한테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좀 안부도 물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혹시 이제 제가 걱정은 혹시 결혼하면 나한테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야. 이런 걱정도 할 거야. 이게 걱정도 많.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게 너무 완벽하니까 이제는 요거 하나 걱정이 되는 일단 거예요. 일단 박수 한번 쳐보고. 네.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네. 김혜선 씨가 아들 뭐 가출 이게 들어보니까 자랑이잖아요. 맞아. 이게 아들 자랑이고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옛날에 차를 그렇게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네. 제가 클럽 오프라고 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정말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럴까? 이것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김혜선 씨가 지금은 너무 잘하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기대가 크시지만 그거는 조금씩 이렇게 아들이 꺾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있어요. 네, 각오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신하고 네. 저기 절대로 수호명은 못 만나게 하세요. 아, 그래요? 두 번 전이야. 답답한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봐. 그럼 내가 다 대답해. 아, 네. 알겠습니다. 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생산 제조업자들은 생산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생산품이 제조회사 걱정을 하겠냐고. 생산자 걱정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고등학생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5억이 생겨. 그럼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애들 난리가 났어요. 나 뭐 유학 갈 뭐 살 거야. 뭐 다 해요. 근데 아버지들한테 5억이 생깁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노후 대비가 아니라 자식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뭐 노파심이라든가 내가 속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왕 내가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애들이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아이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좀 걱정거리들을 좀 제거해 주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걸 할 뿐이지 뭐 욕망을 투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아이들은 걱정이 부담스럽다고는 하는데 그 선에 적절히 얘가 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암시를 살짝 보이면서 그러한 너에게 지나친 간섭은 아니란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좀 알아봤어요. 그 적당히 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맨날 겨울만 되면 아침에 있잖아. 은경아 오늘 영하 26도라. 오늘 영하 26도야? 강원도 철원이 26도인데 나한테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나한테 그걸 맨날 적어놨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적당이라는 게 부모님은 없는 게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게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을 하는 건 자식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식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본인 라이프에 있어서는 걱정이 하나도 없으시고 자식 걱정은 하시는데 하시는구나. 네, 저한테는 일단 외모 걱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쓸데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어머니를 지금 35년간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부분이고 네, 처음에 제가 주근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고 있었어요 여름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주근깨 개수를 세알이셨나 봐요. 그러다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한 대 울부신 거예요. 한 대 울부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낳지? 내가 어떻게 이걸 낳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자다 나가셨네. 얘기도 없이. 야, 지금도 제가 1일 1팩을 안 하면 죽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안 해봤겠어요? 1일 1팩에서 한 걸로 치면 저 김희선 돼 있어야 되는데 제 얼굴이 1일 1팩 이겨요. 그래서 저 어느 선에서 안 하게 됐는데 일단 저한테는 외모 걱정을 하셨고 두 번째로 제 남동생한테는 성교육 걱정을 너무 하셨어요. 왜냐면 남동생이 한 번은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동생이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학교 친구들이 너무 성을 모르니까 그 카센터 옛날에서 옛날 카센터는 여기 미니 달력 하나 줬는데 서양 분들에게 굉장히 벗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도 못 잡고 손톱으로 잡고 막 이런 걸 넣어놨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쟤를. 그러니까 엄마가 대박. 안 되겠다. 성인 채널을 가입하자. 성인 채널을 가입하자. 아니 갑자기 교육을 해야 돼. 엄마가 성인 채널을 가입해서 무료로 가입을 해서 왜냐면은 너무 엄마가 심각해가지고 얘가 잘못 자랄까 봐 성 전체서 일깨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틀어놓고 유성아 지금 남자 여자 난리 났다 나와봐라. 아 막 거기서 안 나 동생이 안 나오니까. 동생이 안 나왔으니까요. 오, 난리 났어. 그러기를 한 일주일? 오히려 저도 더 빨리 눈을 텄고 그러면서 일주일 되는 날 우리 집에 수밖에 없어! 박수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기 때는 부모의 걱정이 아이들의 비행을 키워요. 지나친 걱정. 왜? 제가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엄마 사이코예요. 진짜? 아니, 무관심이 비행소년을 키우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관심. 그러니까 두께가 똑같은 거야. 극과 극. 아니,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그런데 독립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좀 몰래 자기가 뭐 하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원 언제 끝나고 뭐 하고 있고 내가 요즘 다 나오니까 여자친구 누구하고 꼭 관심 있는 것까지 다 알아. 맞아.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감시의 세계지. 그러니 이렇게 조폭같이 생긴 신부한테 찾아와서 죽겠습니다. 애들이 답답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네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디 갔다고 신부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주한 적도 있어요. 신부님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많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모는
내 걱정만 할 것 같은 날라리 아빠가 생겼지만 제 걱정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23살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딸? 딸 둘. 근데 이렇게 막 늦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들 항상 딸이 늦게 들어오면 싫은 거야. 왜냐면 그래, 누구를 만날까 봐가 아니라 요즘 세상이 너무 엄하니까. 그럼 막 12시가 통금이거든 저희 집이요. 12시 1분, 2분 지나면 이제 문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 빨리 들어와. 답 없어. 그러면 너 미쳤니? 뭐, 그럼 점점 강도가, 뭐, 너 용돈 다 끌어버릴 거야, 막 하다가, 야, 어디야. 또 갑자기 다운 달래서. 빨리 와, 천천히. 그러면 답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잠자다고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설레발을 쳐? 냅둬. 우리 안 놀았어? 우리 숨쉬고 해놨어. 근데 왜 죽는 거야? 그렇지. 애 낳았을 때 나이가 지금 딸 나이니까. 19에 만나서 23살 애 낳았으면 우리 엄청 빨리 온 건데 왜 애한테 난리 놀아봐야 나중에 딴짓 안 해. 맞다. 그 아까 순부님 말처럼 너무 관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니까 냅두라는 건데. 장가 잘 가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아이들을 아이대로 걱정을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기 꿈을 뭘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 아내가 시원시원하네요. 김혜선 마담님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일하셨으니까 부모님 걱정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늘 걱정을 달고 살으셨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팅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미팅을 못 해봤어요.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뭔가 미팅 자리에 나가지는 못해가지고 그런 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항상 아 나도 저렇게 대학교 시절을 좀 지내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못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 시간을 보내는데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전화,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를 말해주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집 전화로 삐삐를 치면은 삐삐 울리잖아요. 그럼 와, 또 우리 엄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기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공중전에 가서 엄마, 나 좀 이따가 놀다가 갈게. 금방 들어갈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어쩌다가 늦어가지고 이제 오면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때 뉴스로 사건, 사고들이 막 나오면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이뻐야 되는데 너무 이쁘니까. 굉장히 아버지는 그 집 앞 골목 저 앞에까지 나오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막 아주 집안 사람들이 어이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해서 제가 아 엄마 뭐 걱정하고 있어 자고 있으면 되지 이제 막 이렇게 편하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딸내미가 30분만 40분만 늦었어도 막 전화하고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생각을 그때는 100%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에서야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엄마 말을 못 들었던 것들을 가슴 속에 담아둬서 그래서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이 후회스럽다라는 걸 우리 딸에게 얘기를 해줘요. 엄마도 그때는 너처럼 그랬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딸도 이 나이가 돼야지 왜 별 걱정은 다 하는 거죠. 제가 이미 딸은 커가지고 다 알아서 할 텐데 이제부터 또 새내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일사오퇴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딸의 반응은 엄마 옛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애 때도 있었고 지금 그때도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고 나도 애 때도 있었고 김혜선 씨처럼 이쁜 딸도 아니어도 걱정은 똑같이 했었고 그런데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참 골골했어요. 어렸을 땐 알아서. 그러면은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가 여덟 아이를 조카, 우리 어머니 조카까지 해서 여덟 남매를 길렀기 때문에 제대로 막먹이지를 못해서 내가 말라 빠져가지고 이런 못 먹으면은 좀 따로 이렇게 우회해줄 정도로 그러셨는데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빼빼 또 말라가지고 애 낳았다 그러고 그럴 때 아침이면 밤낮 굶고 나가네. 그러니까 계란 하나 부치고 저기 우유 한 잔 들고 이렇게 서 있어, 어머니 앞에. 그럼 난 늦었어, 벌써 아침에. 예, 이걸 마시고 가라, 먹고 가라 이러면은 한 번을 네 하고 먹은 적이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남편한테도 그런 고약이 있어. 내가 싫다 그러는 고약. 내가 똑같이 아들한테 당해. 당해. 아들이 커가지고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만 해도 내가 참 도시락 어떻게 해서 싸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침을 안 먹고 가면은 똑같이 계란이라도 부치고 우유 한 잔이라도 들고 먹이려고 그러면은 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나 했던 거 그대로 내가 아우 이렇게 속상했구나 알면서 내가 받았다고 죄를. 엄마가 자식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되게 태중에서부터 타고난 거 아니까. 네, 그지? 그건 누구나 난 다 똑같다고 생각.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